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곳,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한친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다 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같이 쇼핑한다, 함께 여행을 간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빨래를 한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일찍 집에 귀가한다.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 보니까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세 가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네. 그러나 남편들도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남자들도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특별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칭찬하는 거 들으면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부탁할 것이 있고, 심부름할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잔소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편의 몇 가지 점들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사실 참 좋아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세세하게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도 물론
너무 좋죠. 정말 그런 고백이 날마다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아침에 하나님 정말 비가 오는데 이 빗소리 자체가 저에게 은혜가 되네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제사장에게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길잖아요.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마음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목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피와 기름의 섭취 금지 명령이 있어요. 또 다음에 네 제사장의 몫이 또 화목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약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속건제, 화목제 두 가지 제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장인데 제사장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피와 기름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피와 기름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느냐. 우선은 기름이 뭐냐. 기름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주석을 보는데 갈비살에 붙은 기름이 아니고 화목제잖아요. 화목제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갈비살에 붙은 기름이 아니고 내장에 붙어있는 내장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화된 기름이 아니라 사실은 고체화된 그래서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피는 물론 계속해서 레위기뿐 아니라 구약의 전반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죠. 왜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구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그렇죠? 제단에 뿌려진 피, 그 피가 속죄한다. 예수님 생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김태현 목사님이 더 말씀을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레위기에 흐르는 모든 제사들의 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섭취하지 말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6장 7장은 제사장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23절 2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또 바뀐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 화목제 규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세하게 알고 있어야 될 또 피와 기름을 섭취하지만 안 되는데 어떤 부위를 먹으면 안 되는지를 이스라엘 자손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물의 분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7장이 화목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3장에 나왔던 화목제보다 훨씬 더 길어요. 다른 제사에서는 이제 1장에서 5장까지가 더 길고 6장 7장은 좀 짧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올 때 그런데 7장은 좀 긴데 그렇게 긴 이유는 이 재물을 취급하는 것이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봉헌자도 다 그것을 상당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시지요.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이제 7장 37절에서 38절이 마무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7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러니까 1절 에서 38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책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그 책을 사서 보면은 맨 뒷장에 있잖아요. 어느 출판사에서 몇 년도에 편했다. 누가 지은이고 뭐 편집은 누가 했고 감수는 누가 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마치 그러한 책 뒷장에 있는 책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요약처럼 오늘 37절, 38절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말씀은 먼저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은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날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까 자세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7장에 보니까 화목제사에 세 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래서 감사제는 뭐냐,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시편 107편을 보니까요,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항해를 무사히 마쳤을 때,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감사제는 우리들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서원제는요, 어떤 사람이 위기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 서원한 예물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원제. 자원제를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낙헌제. 한자로 보면은 즐거울 낙, 그리고 드릴 헐, 바칠 헌 자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드리는 예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낙헌제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자원제라고 하는 낙헌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낙헌제도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감사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그 드리는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슬픈 일에도 감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낙헌제는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기도 나오실 때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이유 없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겁게 나오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 쉽지요. 자녀가 어떤 좋은 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또 뭐 결혼을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또 손주까지 보신 분들 계시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가 확신하건대 감사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낙헌제를 드릴수록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사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이거든요. 꼭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제 안에 정말 회복되기를, 또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등부 학생 하나가 선생님께 질문했대요.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월급 받아요? 선생님 간식을 자주 사오시던데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드릴 때도 있어요. 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지만 대부분은 매주 일반적인 그냥 주일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너무 아이들이 예뻐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월급을 받고 교사를 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섬기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아이들 좋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싫은데 그 십자가, 그 재물 같은 아이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 너무 예뻐서.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목사님, 아이들이 카톡에 답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제 답을 했어요. 네. 그게 좋아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놈 자식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사랑 아닙니까? 정말 아이들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선생님들은 낙헌제 예배를 매주 주일 드린다고 생각해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교사들만 그런가? 아니죠. 교회 안에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위원장님들, 국장님들, 부장님들,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낙헌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사역이 없으면 그럼 낙헌제가 아닌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 시간마다, 기도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 즐거이 헌신하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낙헌제를 바라고 계세요. 왜? 그냥 온 거니까. 그냥 사랑해서 오신 것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사랑할 때 막 결정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고, 하나님 저 아이를 내가 너무 미운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너무너무 정말 아닌데 그런데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해주시기를, 아니 표현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낙헌제 예배가 날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붙들실 말씀은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는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있게 하소서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있게 하소서. 14절을 보니까요,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드린 게 아니고요, 전체의 예물 중에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렸다.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거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제예요. 그 어떤 다른 제사가 아닙니다. 레위기 5대 제사에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번제, 속제, 화목제, 뭐 속건제 이런 그런 제사들 외에 다른 제사가 또 있는 게 아니고, 화목제 중에 어떤 행위를 거제라는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갖고 왔어요. 비슷한 게 요제예요. 요제. 요제는 흔들어서 드렸어요. 흔들어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요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고기 제물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한 번에 드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씩 드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제에 대한 것이거든요. 화목제에 대한 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집례했을까요? 하루에도 몇 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제사 지내려면요. 그런데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하고 또한 하나하나 속죄하는 것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 표현된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29장 가사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하나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사실 거제 찬송가예요. 거제 찬송가. 아니요, 요제 찬송가예요. 한편으로는 주석을 보니까 요제가 또 웨이브 오퍼링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웨이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왜? 감사할 제목을 하나하나 드린다는 것이에요. 성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찬양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가사가 하나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날을 올려드립니다. 맑은 날을 올려드립니다. 슬픈 날도 올려드립니다. 기쁜 날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감사제였던 것이고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씩 읊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그 세밀하게 기도하다 보면 또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였네요. 이런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씩 제물이 올려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 예수님의 제사도 이랬겠구나. 십자가 제사. 물론 단번에 드려진 제사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속죄의 기능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씩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회개는 뭉뚱그려 회개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죄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부탁드리는 것은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한 명 한 명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이 또한 구체적이 되기를. 성경학교 수련회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정말 만나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화목제를 우리 아이들이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 제목들로 이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제가 지나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저께도 고백을 했지만 보혈 찬양을 할 때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또 십자가 속죄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레위기는 신약 신학의 모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앞으로 또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실 텐데요. 길고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레위기 제사 하나하나, 또 예법 하나하나, 규례 하나하나가 우리를 얽매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레위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세밀해지고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은 세 번 기도하실 텐데 레위기 7장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배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낙헌제 드리기 원합니다. 이유 없어도, 어떤 이유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낙헌제 예배가 저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헌제 예배가 주님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헌제 예배가 주님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의 예배, 헌신하는 예배,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그저 사랑으로, 어떤 이유가 없어도 그저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저희에게 감사와 그 기쁨의 예배가 주님 저희 안에 고백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는요,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또한 구체적으로 있게 하소서. 낙헌제 드린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드린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내용 없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 안에 구체적인 그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날마다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주 예수님 오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주님 동행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부터 그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외에도 하루 종일 감사, 하나님 하루 종일 감사, 시간 시간마다 감사, 주님 앞에 그 상황에 감사, 하나님 그 마음도 감사,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밀하게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실 것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낙헌제를 드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 다음 세대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낙헌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곡의 기도가 부모님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기도가 부모님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교회 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의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